여기 지금을 맞고 잘 했는데 여기 또 이래 파놨네요. 바로 왼쪽에.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은 그대로 파져 있네. 여기 저쪽에서 어디 들어나? 북쪽에서. 야. 아이고. 알은 또 잘 나눴습니다. 8개 나왔네. 8개? 아, 자,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 왔는데, 사료 또, 지가 들어와서 사료 또다 훔쳐먹었네. 아, 참. 짜증이 오만성 납니다. 지구멍 또 뚫고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야, 큰일입니다. 저기도 지구멍 또 뚫리고 있습니다. 애들도 신났네요. 아, 지금 등이 이제 다 까져가지고, 지금. 암탉이. 등이 다 까졌습니다. 내가 오니까 또 도망가네. 아, 닭장이 지금, 엉망이네, 지금. 다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심해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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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닭장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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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 화분 받침 때는 참 검증되겠네요. 물도 이 정도 남아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연으로 비 맞고 자라는 씨뿌린 상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부추 뿌린 건데 밖에 놔뒀습니다. 비 맞고 잘 크라고. 일단 씨가 올라오네요. 부추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와, 뭐 이 군락지 벌써 이만큼 자랐네. 와. 자, 오늘은 LA가 알기로 점심을 먹으러 오십니다. 머리도 좀 닦고요. 장아찌. 잘은. 이거 먹을 거야? 먹어. 안쪽에는 이렇게 임시로 또 막아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시멘 콘크리트를 깨끗하게 미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지듯을 딱 설치 오늘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듯입니다. 요 위에 고리가 이렇게 걸려있죠. 지가 여기 요쪽으로 딱 들어가면 요거 LA갈비 먹으려고 딱 이렇게 걸으면 딱 요렇게 딱딱 깨가지고 잡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 지 다 죽었어. 야, 니 나오나 나오나 어디 가노? 이리와 이리와.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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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나갔다 저 큰일났다. 와, 지금 또 내려가. 큰일났다. 야, 니 빨리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집에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절로 갔다. 이거 열어봐 주이소. 예. 여기다 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거리가 일로 들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가잖아 지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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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다. 들어가. 들어가. 자, 닭사료하고 메르치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털을 두 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메르시 딱 그런 맛이. 자, 이런 식으로 지퇴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쪽에 사료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저기 하나 놔뒀습니다. LA갈비 딱 꼽아가지고. 아,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새치료품 재활용 해가지고 상추 한번 심어보려고 하거든요. 밑에 일단 바닥에 그래 구멍을 좀 뚫겠습니다. 양파 망을 가위로 일단 잘라서 바닥에 깔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 망 깔고 위에 저 닭똥 섞인 흙을 좀 먼저 깔고 그 다음 제일 위에 상토를 깔고 그렇게 상추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메인 상추라고 합니다. 로메인 상추, 로메인 상추라고 하는데 요거 동성로에서 뭐 무료 행사 나눔하는 거 좀 받아왔는데 한번 이렇게 심어서 한번 나중에 잘 크면은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요거 배양토로 이렇게 덮어줬고요. 밑에는 일반 흙으로 어느 정도 메꾸고 제일 위에는 배양토 고온 상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비료, 개분 비료하고 요건 닭똥입니다. 닭똥, 닭똥하고 또 닭장 안에 있는 흙 한 사 퍼가지고 호박구디 하나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닭장 안에 있는 흙 그리고 닭똥하고 섞이는 거 이게 그러면 그래 좋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구덩이 하나 파가지고 그름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가 끝내주네요. 냄새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호박구디 하나 파고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씨 또 요 달랐던데 이거. 저리 가라. 으이씨 저리 가 저리. 자, 이제 풀 좀 주고 쑥하고 뭐 잡풀 다 뜯으십니다. 자, 자, 이제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완전 비바람 불고 엄청납니다 지금.
자, 잘했어라.